자, 오늘은 41쪽을 공부해 보지요. 바람풍, 날번. 이게 뒤집을 번자도 돼요. 날번, 흰백, 물결랑, 꽃과 일천천, 조각편, 기러기 안, 점점, 푸를청, 하늘천, 글자 자, 한일, 항렬항, 용용, 돌아갈 귀, 새벽효, 골동, 구름운, 오히려 유, 저지를 습, 노루사, 진알과, 봄춘, 매산, 풀초, 스스로 자, 스스로 자, 향기향. 향기향. 이렇게 읽어보시지요. 풍번 백랑. 화 천편이요. 화천편이요. 안점 청천. 안점 청천. 자일항이라. 자일항이라. 용귀효동. 용귀효동. 운유습이요. 운유습이요. 사과춘산. 사과춘산. 초자향이라. 네, 해석을 한번. 백랑이라고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흰 물결이지요. 흰 물결. 번 백랑 하면 어떻게 되지요? 흰 물결을 뒤집어 놓는다. 또는 흰 물결을 날려버린다. 무엇이요? 바람이 흰 물결을 뒤집어 놓으니. 뒤집어 놓으니. 화 천편이요. 이게 뭐예요? 물이 탁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이니까 꽃이 흰 꽃이 천 조각 이렇게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천 조각 촥 펴진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화 천편이란 말은 꽃이 천 조각으로 펼쳐지네. 전체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흰 물결을 뭐라고 할까요? 뒤집으니, 예, 뒤집으니, 화 천편이요, 꽃 일천 조각의 꽃이로구나. 이렇게 할수 있죠? 안점 청천. 청천은 푸른 하늘, 파란 하늘이에요. 거기에 점 청천은 뭐예요? 푸른 하늘에 점점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근데 그 찍는 게 뭐예요? 기러기지요. 기러기가 푸른 하늘에 점점이 이렇게 찍으니, 점을 찍으니, 자일항이라. 글자 한 줄이 생기는구나. 여기 항자는 행이라고 하지요, 사실은. 행인데, 기러기는 이렇게 줄 맞춰서 쫙 간다 해서 그걸 항렬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는 여기는 의미로 봐서는 글자 한 줄이 쓰여지네. 이런 식으로 쓴 거지요. 용귀효동 운유습이요. 효동하면은 이게 동자가 골짜기라는 뜻이니까요. 효동하면 이른 새벽에 골짜기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용귀효동. 용이 이른 새벽 골짜기로 돌아오니. 아니면 돌아가 버리니. 즉, 용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하면, 용이 새벽에 골짜기로, 그죠? 골짜기로 돌아가 버리니. 그러고 났는데도, 운유습이요. 구름은 오히려라기보다는 여전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름은 여전히 젖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운종용 풍종호라. 그랬지요. 주역에 있는 말인데요. 구름은 용을 따라다니고,
풍종호랑, 바람은 호랑이를 쫓아다니더라. 그랬지요? 아주 이거는 끼리끼리 모여다닌다는 뜻인데 아주 좋은 의미로 쓰일 때 쓰는 말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쓰는 말인데, 그래도 이거는 용하고 호랑이는, 용은 천지 위에 이렇게 하늘에서 재주를 부리는 우두머리를 치는 게 용이고,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 산군이라 한댔지요? 매산자, 인근군자. 이게 산 중에 우두머리니까 아주 큰 사람들, 큰 인물들끼리 모인다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여기 용이라는 말을 쓰면은 구름운이라는 글자를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과, 춘산, 초자향이라. 사자는 이게 사향노루 사자인데, 그죠? 아주 냄새가 아주 잘 나나 봐요. 사향노루가 과, 지나갔다. 어디서요? 네, 봄날. 아까는 새벽이라는, 새벽은 뭐죠? 하루의 시작이지요. 추는 사계절, 한 해의 출발이에요. 시참 멋지게 썼죠? 하루의 출발하고 한 해의 출발하고 이렇게 배를 쓴 거예요. 그러면 사과, 춘산, 초자향이라 사슴이, 사향노루가 봄날, 봄날이에요. 봄날 산으로 지나가니 초자향이라 풀들은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더라. 무슨 얘기예요? 사향노루가 풀한테 냄새를 맡긴 건 아닌데 지나갔는데 풀에서 사향노루의 향긋한 냄새가 나더라. 자, 이제 한번 잘 공부해 한번 찾아보자고요. 풍번 백낭, 그지요? 여기 흰 백자를 썼지요. 그 반대 구절은 푸를 청자를 썼어요. 그지요? 그리고 바람풍자 바람하고 기러기하고는 똑같이 다 이동하는 속성이 있나요? 멀리까지 이동하는 속성이 있지요. 그래서 바람은 그 이 사실은 기러기는 하늘을 가지고 말했고 바람은 물결을 가지고 말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진호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늘도 끝이 없고 바닷물도 끝이 없잖아요. 그 끝없는 바닷속, 끝없는 하늘을 바람은 흰 파도를 뒤집어서 하얀 꽃이 쫙 펴지듯이 이렇게 펼쳐놨고, 기러기는 사실은 가까이 있을 때는 색깔들이 다르지만 조금 멀리 가면 갈수록 검은색 점이 되지요. 이렇게 파란 하늘에 검은색으로 글자를 착착착 써내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이 가까이 여기 엎드려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글이에요. 그죠? 멀리 보고 하늘은 하늘을 향해서 멀리 보는 구절이고 하늘은 물결 아득한 멀리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첫 장에 있는 그 구절이 참 멋있지요? 풍번 백낭 화 천편이요. 안점 청천 자 일항이라. 일행이라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러기가 파란 하늘에 점을 찍으면서 가니까 아주 글자 한 줄 쫙 쓴 것처럼 글자가 착 펼쳐지다 이거죠. 그렇지요? 아니면 자일항 할 때는 정말로 한 줄의 글이라는 뜻이에요. 한 줄로 글씨가 쫙 써지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장 보세요. 이제 용귀효동 운유습하고, 거기서 끝에 있는 글자들 보세요. 습은 젖을 습자. 젖으면은 계속 이게 젖으면 마를 때까지 계속 오래 가나요? 또 향기 향자도 향기가 있으면 향기가 오랫동안 퍼지지요. 그렇게 보시고, 육자는 오히려 여전히 그런 부사로 쓰인 글자고, 또 잡자도 스스로자, 그지요? 스스로 똑같이 부사로 쓰인 글자를 이렇게 대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풀을 들었는데 앞에 거는 구름을 들었고, 어디에 있는 풀? 산에 있는 풀. 구름은 구름인데 어디 있는 구름? 아닌가요?
골짜기에 서려 있는 구름. 골짜기는 깊은 골짜기겠지요. 그죠? 거기에 앞에는 봄, 뒤에는 봄, 앞에는 새벽. 이렇게 춘산, 그죠? 봄산, 그 다음에 새벽 골짜기. 또 하나는 돌아갈 귀, 왔다가 가버리는 거고, 하나는 거기를 지나간 거고, 다 갔네요. 그죠? 이렇게. 앞에는 이제 명사로 사향로로, 앞에는 또 용용 이렇게 한 거네. 그죠? 용기 효동 운유스비요. 용이 새벽에 골짜기, 골짜기 깊은 골짜기로 돌아가고 났는데도 구름에서는 여전히 구름은 쳐져 있는 듯하고, 사향노루가 봄날 산으로 지나가 버리니 봄에 그 야들야들한 봄풀들이 나겠지요? 그 풀에 향기가 그냥 나오더라 이거지. 이 말은 뭐예요? 훌륭한 사람과 함께 좋은 것을, 좋은 글을 읽고 가면 자연이언으로 그냥 그 사람 앞에서도 그럴 문자, 기운기, 문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노름판에 한창 구경만 하고 있어도, 난 안 쳤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도 내 눈에는 지금 뭐예요? 그게 눈에 선하게 배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구름은 여전히 젖어 있다. 그건 뭐예요? 그분의 여운이 그때 그 지냈던 그 저기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두 구절을 하나는 나쁜 쪽으로 해석하고 하나는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면 앞에 거는 만약에 그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 가서 한참 앉았다 나오면 한참까지도 이게 냄새가 나고, 그죠? 뒤에 거는 아주 난초 분원 난원 같은 데가 한참 있다면 내 몸에서도 난향기가 나는구나. 이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재밌나요? 자, 한번 이제 읽어보시죠. 풍번 백랑 합천 근 다시 읽어봤네. 풍번 백랑 화천 편이요. 풍번 백랑 화천 편이요. 안점 청천 차일항을. 안점 청천 차일항을. 용기 효동 운유스비요. 사과춘산 초자향을. 풍번 백랑 화천 편이요. 풍번 백랑 화천 편이요. 안점 청천 차일항을. 안점 청천 차일항을. 용기 효동 운유스비요. 사과춘산 초자향을.